안녕하세요. 이번 로드투 UFC 플라이급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최동훈 선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이번 제 상대는 중국의 진유수예라는 선수입니다. 그 선수를 찾아보니까 사우스포의 스트라이커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습박을 많이 쓰는 선수입니다. 레슬링이랑 주짓수도 좀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. 뭐그 부분에서는 저는 전혀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. 오히려 상대의 습박 그것만 경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미우 수비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탑급인 최승덕 선수랑 시합을 해서 판정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그 경기를 찾아봤는데 뭐 최승덕 선수가 포인트 우선제로 게임 방식을 이제 풀어간다고 했을 때 지니우 수비의 그 선수도 뭐 피니쉬를 노리긴 하지만 그렇게 과감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부담감은 딱히 없고요. 만약에 제가 진다고 하면은 최승우 선수보다 아래인 건 아니니까 딱히 부담감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.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하고 해야 더제 상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니우스 위의 선수도 이제 잘하는 선수긴 한데 작년에 준우승까지 했던 선수니까.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승이 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.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자세하게 밝힐 순 없지만. 지금 맞춰가고 있는 부분에서 정말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상대가 정말 잘하는 선수인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중국에서 13승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 하지만 중요한 건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겨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죽을 것 같습니다, 지니어스에. 이번에 좀 장난이 아니라가지고, 텐션이. 요즘 제가 뭐 타격적인 면에서 더 물이 오른 것도 있고, 연습 자체도 이제 그래플링을 많이 섰다 보니, 제가 더 옛날 모습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서, 피니쉬 시킬 것 같습니다. 최대한 재밌게 피니쉬 시키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해봤자, 보여지는 게뭐다 보일 순 없는 거라서, 제가 몸으로, 행동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꼭 승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